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C컬펌 할까요? 매직으로 해서 C컬펌. 그래서 1차적으로 앞전에 어떤 시술을 했는지 또 어떤 모발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인데 굉장히 심한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모발 끝에는 그동안 해왔던 또 매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판넬에서도 우리가 빨리 쉽게 연화를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3분의 2 정도, 모근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는 그냥 버진인 것 같아요. 네, 곱슬이 굉장히 심하시고 3분의 1 나머지 중간부부터 모발 끝까지는 매직도 하셨던 모발 같은데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C3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해서 도포를 했고요. 자, 모근에서 3분의 2까지는 그냥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에다가 C1을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자, 피카는 전처리가 없이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자, 쉽죠? 피카는 연화보기가 굉장한 복잡한 레시피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컬 환원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나왔죠? 잘 나왔죠? 잘 나왔죠? 그런데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곱슬인데, 자, 이렇게 세워볼게요. 안 서요. 그죠? 네, 안 서요. 분명히. 네, 저는 C1에다가 이제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C1, pH 9.5짜리에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이렇게 또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C1에다 파워하고 오일, 그러니까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로 제가 2차 연화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이게 녹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이렇게 통통해졌다라는 느낌이 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열처리, 아니 자연방치 5분 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수분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물로 깨끗이 헹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짠! 섰죠? 예, 물구나무 이렇게 잘 서야 돼요. 그래야 연화가 되는 거예요. 예,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이제 지금부터 시컬 펌을 할 건데, 피카는 세 파트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일단 우측 파트 첫 번째 판넬 먼저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섹션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 22mm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22mm로만 와인딩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컬 펌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어때요? 곱슬이 펴지면서 웨이브를 얻겠죠? 강한 시컬 펌을. 네. 자, 22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측의 두 번째 판넬. 자,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모량을 남기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올리시면 이렇게 톡톡톡 끝이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다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바퀴. 그 다음에 다려주시고. 자, 우리가 아이롱 펌이나 열 펌이나 세트 펌 있잖아요. 하실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연화예요. 연화를 쉽게 잘 보면 어떤 디자인을 하더라도 펌에 있어서 쉽게 잘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예, 22mm.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의 길이를 놔두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톡톡톡 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두 바퀴, 또 두 바퀴. 네, 또 한 번 다려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다려주시도록 윤기도 더 많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끝까지 해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모량을 남기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잡으세요. 덮어주신 다음에 다려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자,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m예요. 수분, 건조 가볍게 해주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남았을 때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기다리셨다. 한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예,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잘 튀어 올라와요. 그죠? 보이시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릴렉스하게 천천히. 네, 이렇게 해서 아직 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가려주시고요. 돌돌돌.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또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아이롱펌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놓고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딱 펼쳐주신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남았을 때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요즘에 그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원장님들께서 뭐 만들 원장님 너무 쉽게 한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대요. 진짜 쉬워요. 하실 수 있어요. 원장님들 저 보고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열펌 특히 아이롱펌 정복할 수 있어요. 네, 피카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려주고 또 돌돌돌 또 다려주고 또 다려주고. 재밌겠죠? 네, 너무너무 쉬워요. 네. 자,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또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세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인데요. 자, 수분 건조를 위해서 폴리를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예, 수분 조절하실 때는 예, 폴리 분사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컬도 강화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컬이 탄력있게 잘 나오겠죠. 자,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여기서 한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통통통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죠? 네, 자, 어머, 끝까지 예,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려주세요. 잡으시고 돌돌돌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잡으셔서 이렇게 다려주시면 예,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mm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계속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그 하이 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예요. 샴푸하고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22mm 컬 잘 걸렸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컬 펌이거든요. 매직을 하면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시컬 펌인데 지금 22mm로 와인딩해서 했거든요, 디자인을.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우측이 되지만 좌측일 때는 네, 얘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자 우측입니다. 우측 스파이럴. 자, 우측에 이 스파이럴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어때요?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피카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샵보다는 어때요?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돌리는 거는 끝이 예 끝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글러브가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그 다음에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요. 자 살짝 가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잡으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원장님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펴셨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화하고 타올로 지금 물기만 제거한 상태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편안합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고객님. 네, 아름답습니다. 네,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웃음)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디지털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균일한 니트의 웨이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잭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래서 자, 5초씩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씹어주시면 지금 이 디지털로 했을 때 지금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세 바퀴까지는 가능해요. 두 바퀴에서 세 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리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올로만 드라이 했거든요. 어때요? 네,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예, 네, 균일한 니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네, 깨끗이 헹근 다음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모발 진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젖어 있을 때. 그러니까 보니까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모발도 가느시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발수성 곱슬기가 심해요. 그래서 또 기존에는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복잡하게 레시피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똑같이 건강모다, 손상모다에서 도포를 하시면 기존에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고 열을 대왔던 이 부분이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피카에 있는 C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씻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기존에 여기는 이미 매직과 모든 열로 해서 이미 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저는 피카에 있는 PB
PB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를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 환원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환원제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의 매직과 어떤 그 열로 해서 매일 같이 드라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매직이 돼 있는 부분이라면 기존의 버진이죠. 악성 곱슬이거든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거기에는 피카의 C1에다 아쿠아 프로틴의 세 펌프를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젖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자 도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경계선이 되겠죠. 하지만 경계를 주지 마시고 그냥 쭉 빗질하세요. 네, 자 쭉 깊이 네 이렇게 해서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미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제가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약간 환원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수성 곱슬이시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자 기존에 매직도 했던 모발이고 또 새로 나온 버진 모발도 있고 근데 곱슬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피카의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은 거를 네, 믹스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도포해 주세요. pH 9.5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하시면 자 모발도 단단해지면서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그 연화를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악성 곱슬이 잘 펴졌나 안 펴졌나. 근데 약간 제가 보니까 저도 약간 미스가 났어요. 이럴 때는 원장님들이 매직 프레스를 작업을 해서 매직이 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젖어 있을 때 연화 보고 나왔는데 약간의 이렇게 곱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곱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요럴 때는 다시 한번 네,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재도포 해주세요. 그래야 강한 곱슬도 다시 펴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냥 이 시간 타임이 됐으니까 10분 5분 뒀으니까 연화가 됐으니까 그냥 프레스 작업하자가 아니라 연화 보고 나오셔서 이 악성 곱슬인 부분이 아직도 약간 살짝 웨이브가 남아있다. 예, 약간 곱슬기가 요렇게 오글고글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예, 요렇게 도포하셔서 한 10분만 다시 한번 방치해 주시면 예, 완전 곱슬이 또 펴지겠죠? 이렇게 해서 또 환원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냥 곱슬이 하나도 안 펴졌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연화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화를 보고 나와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약간 꼬불거리는 게 있다. 예, 이렇게 쫙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꼬불거리는 게 있다 싶으면 저처럼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를 믹스하셔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곱슬 아주 강한 곱슬에 있어서는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10분 방치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악성 곱슬일 때는 이 연화를 보고 나와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곱슬이 다 펴졌나 안 펴졌나. 만약에 이 부분이 안 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원제를 또 모발에 접해서 또 악성 곱슬일 땐 어떻게 해서 매직을 하는지 또 이런 것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컴플레인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 한 번 더 환원제를 한 번 더 도포해서 10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 나오는 거. 예, 이 모발은 발수성 곱슬, 악성 곱슬이에요. 거기다 발수성 끼가 있어서 환원제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흑인 모발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친 연화 pH 9.5짜리로 해서 연화 들어갔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천천히 당겨줍니다. 네, 천천히. 네, 훅 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이 악성 곱슬이 이렇게 펴지면서 윤기를 쫙 나요. 그래서, 자, 여기도 잡으시고, 천천히. 네, 천천히. 자, 끝에는 이미 그 매직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는 스피드하게 가지만 끝부분은 어떻게 돼요?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윤기도 많이 나고 예, 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완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 결감도 괜찮고 네, 많이 그 악성 그가 깡곱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곱슬이 아니고 깡곱슬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모발이었는데 예, 잘 됐습니다. 네, 매직은요 이렇게 납작한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결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피카를 가지고 열펌 킨 모만들이 매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드라이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윤기도가 보이시나요? 네, 건강하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네, 13레벨로 염색했던 모발이고 곱슬 모발이고 또 흑발로 염색했던 모발인데 굉장히 네, 탄력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Aquafortne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피카에 있는 C1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이것으로 2차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재도포하는 거예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후에 수분 조절한 다음에 댄디펌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7mm예요. 17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하나 했어요. 자, 보시면, 네. 자, 17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길게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두 개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댄디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세 개 했어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뜸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자,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 17mm입니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C컬펌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7mm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네,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 정도만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시면서 소드를 만들어야 돼요. 데드를 만드시면 안 돼요. 소드로. 데드도 소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는 죽여 주시고요. 앞뒤 짱구를 해 주셔야 돼요. 좌우 짱구로 하시면 납작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 짱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인딩이 필요 없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7mm로 먼저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C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운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와인딩 다 끝난 상태에서 이때 다운펌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반 우리 요만한 소자 아이롱 있죠? 빗을 딱 대세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싱글링 하듯이.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쫙 다운펌이 됩니다. 네. 예쁘죠? 네. 이쪽에도 한번, 이쪽 좌측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빗을 딱 먼저 집어넣으면 똑똑똑 떨어지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완전 그 와인딩 끝났거든요. 예,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펌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쿠아프루트네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루트네이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1 강곱슬 펌제용으로 예, pH 9.5짜리예요. 그냥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재도포하는 거예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르마, 남자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가르는 것보다요, 이 부분은 에지 펌처럼 이렇게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 17mm거든요. 17mm로 가볍게, 예,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19mm예요. 19mm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요. 쫙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네. 그래서 앞머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할게요. 좌측에서 가르마 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로, 네, 자,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 17mm를 가지고 한번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서 5초. 네. 이렇게 해서 쫙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첫 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히카는 그 이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해서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예, 여기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예,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자.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 자,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자, 옆 사이드만 이제 여기 조금씩만 남았어요. 이거 굳이 뭐 필요 있겠어요? 여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부분을 너무 웨이브 주면 우리가 대두가 돼요. 소두가 돼야 되는데 작게 두상을 예쁘게 우리가 앞뒤 짱구를 만들어줘야지 옆뒤 짱구를 만들어 옆 좌우로 해서 이렇게 짱구 만들어면 납작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와,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